휠체어 농구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조승현 선수. 우리가 만나본 조승현 선수는 농구코트 위에서 가장 빛나는 선수였습니다. 그의 꿈과 목표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조승현 선수와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농구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대학 들어와서 동아리 농구 활동을 하다가 이제 휠체어 농구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제 그 심판 보시는 분한테 추천을 받아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가장이고 또 가족이 있기 때문에 저희 그 아이가 지금 7살인데 그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제 제가 곁에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래도 와이프가 많이 힘들었죠.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지난 한 15년 동안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시간이 지나도 후배 선수들이 또 동료 선수들이 뭐 국내에서 또 아시아에서 최고의 올라운드 플레이어 선수였다라는 그런 기억을 가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거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휠체어 농구 국가대표 조승현 선수를 응원하는 대한민국 의료진 선생님들을 만나봤습니다. 네, 동국대병원 정형외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지현이라고 합니다. 대한개원내과 의사 회장이고 현재 은평구에서 박근태 내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박근태 내과 원장입니다. 그 대학교까지만 해도 농구를 좀 많이 즐겨 사는 편이었거든요. 아, 서울특별시청. 허리 힘이 좋아야겠네. 그 농구라는 운동이 얼마나 힘든 운동인지 알고 있고, 근데 대단하시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휠체어 농구는 아무래도 이제 손을 갖고 휠체어를 움직여야 되니까 균형 감각이 좀 뛰어나야 될 거고요. 당연히 슛이나 그 휠체어의 가속력을 얻기 위해서는 상체 근육이 발달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보면 그 비디오를 봐도 상체 근육들은 굉장히 상당히 발달해 있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무래도 관절을 더 많이 쓰기 때문에 상체 쪽을 많이 쓰기 때문에 관절을 많이 이용하게 되겠죠. 다른 사람보다 일반인보다는 관절에 대한 무리가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부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주로 이제 부상은 아마 상체 쪽 근육을 많이 쓰시니까 그 상체 근육, 특히 어깨 관절, 팔꿈치 관절, 손목 관절 주변으로 근육 강화와 더불어 스트레칭을 필수적으로 경기 전으로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까 경기 보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휠체어를 타면서도 이렇게 페이크도 하고 상대를 속이는 동작까지 하면서 이제 슛을 아주 자신감 있게 넣는 거 보고 사실 좀 약간 제가 좀 부끄럽고요. 국가대표 출신인 우리 조승현 선수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조승현 선수 항상 응원합니다. 파이팅! 파이팅! (2018년부터) 시작된 이 캠페인의 시즌 1과 시즌 2는 걸음기부 앱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변함없이 따뜻한 발걸음은 계속됩니다. 2020 따뜻한 발걸음 시즌 3. 이번 시즌은 선수들을 향한 응원 메시지를 담은 영상 릴레이로 진행됩니다. 이름하여 따뜻한 발걸음 챌린지. 첫 번째로 응원 메시지를 전한 한국 화이자업존이 대한장애인체육회로 다음 주자를 지정하고 대한장애인체육회가 대한민국 의료진 선생님께로 주자를 지정하여 응원 메시지를 전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발걸음의 마지막 주자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당신입니다. 영상을 보고 공유하는 것만으로 캠페인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을 모아 한국화이자업존이 대한장애인체육회의 장애인 선수 후원금을 기부합니다.